반갑습니다. 전교회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스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겨울방학에 수학원, 수학2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선생님이 수학원, 수학2 여러분 문제풀이 할 때,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할 때 조금 더 이쪽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주제가 문제풀이 팁 이렇게 정해놓고 계산이랑 선생님이 그래프 해석이라고 적어놨었죠. 그래프 해석. 자,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1학년 과정 한번 생각해보자. 1학년 과정. 1학년 때 방정식, 부등식 이런 개념 한번 배우죠. 그죠? 그쪽 파트.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하고 곱셈공식도 배우고 이쪽 파트. 그 다음에 여러분 수학하를 배울 때 집합과 명제 이쪽 배웠지. 그치?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랑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비교해보면은 공부하는 뭔가 방법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방정식,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혹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려면 무조건 많은 계산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죠? 계산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학하에서 집합과 명제라는 개념을 들어가 보면은 그쪽은 그래프 해석이라기보다는 개념 해석 쪽에 훨씬 더 가깝죠. 우리가 집합 문제 풀 때 계산을 많이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런 총체적인 몇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 개념 학습을 했다는 가정하에 문제 풀이할 때 그 단계에서 요 파트 좀 구분해 놓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공부하기 좀 수월해요. 예를 들면 수학원에다가 수학원의 대단원을 크게 써볼게. 지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적을게요. 삼각함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수열이 있죠. 수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학2에 뭐가 있냐면 수학2에 함수의 극한 있죠. 함수의 극한. 그리고 미분이 있습니다. 미분이 있고 그리고 적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얘들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미분 과정에서는 계산보다는 그래프 해석과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렇다고 미분 단원에서 개념이 계산이 불필요한 혹은 계산 과정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비중을 좀 높여보자라는 거야. 단원 자체가 지수로그 함수거든. 그죠? 지수로그 함수야. 물론 방정식, 부등식 포함돼 있어요. 근데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에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우선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단원 제목도 삼각함수네. 그죠? 함수네. 자, 그리고 얘도 함수네요. 그 다음에 미분인데 수투 과정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미분이 같이 개념이 이어지기 때문에 커다랗게 있잖아. 이렇게 네 덩어리는 어느 쪽에 좀 연결이 많이 되냐면 그래프 해석 쪽에 조금 더 많이 연결이 돼. 그래프 또는 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수열이랑 적분은 여러분 정말로 계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계산 연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 흔히 야매라 그러잖아. 그지? 계산 연습에서는 야매 과정이 여러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 물론 적분 단원에서는 적분 팁이 있어요. 팁. 근데 적분 팁이라고 하는 그것들은 그래프 해석과 연결되는 과정으로 빠졌을 때 팁이 생기는 거지. 기본적으로 적분의 계산을 좀 많이 능숙한 상태에서 우리가 적분 팁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파트는 수열과 적분 단원에서는 일단 계산 연습 좀 많이 하신 다음에 공식을 많이 익혀두세요. 알겠죠? 공식 많이 익혀두시고 대신에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랑 함수의 칸의 미분 단원에서는 여기는 물론 얘는 좀 복합적이야. 얘는 계산도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 물론 있어요. 특히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지? 로그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좀 많이 능숙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래프에 관한 유형이 훨씬 더 중요한 단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집 풀 때, 일단 문제 풀이 과정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겠죠? 개념 학습을 한 상태에서 온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문제 풀이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 풀이할 때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랑 함수극한이랑 미분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문제집에 있는 그래프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도형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드시고, 수열과 적분 파트에서는 일단 특히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 문제 좀 집중을 하세요. 적분은 좀 복합적이야. 왜냐하면 미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적분을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분 쪽을 일단 계산을 능숙하게 한 상태에서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유형들 많이 다뤄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집 풀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세 번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 번이지 개념은 네 번이야. 근데 문제집만 좀 강조해 볼게요. 문제집 풀 때 세 번 정도 푼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때 첫 번째 원칙 뭐냐면은, 여러분 문제집은 문제집에다 풀지 않는 걸 권장해요. 연습장이나 노트에 푸세요. 연습장 또는 노트에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집에는 맞다 틀리다 체크만 하세요. 문제집은 채점만 하는데, 문제집은 채점만 하는 거야. 채점만 하는데 특히나 이 채점 있잖아. 채점은 본인이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공부할 때 채점하는 것도 공부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채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문제집에 풀지 않고 연습장 노트에 풀고 문제집에만 풀어야 이걸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어. 자, 첫 번째는 모두 다 체크해놓고 두 번째는 틀린 것만 푸는 거야. 그 세 번째도 틀린 것만 풀고, 여러분이 아는 걸 아리까리하게 맞췄다고 해서 다음에 틀리란 보장보다는 아리까리하게 맞출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리고 답지를 보고 대충 끄덕거리는 문제는 훨씬 더 많이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연습장 노트에다 풀이하시고 문제집은 무조건 채점만 하세요. 그리고 채점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 세 번째 반복학습이 중요한 건데 문제집 구성은 개념서, 유형 문제집, 기출 문제집,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집, 이렇게 한 권씩 가지고 있으시면 돼. 만약에 우리 학교가 유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쓴에 비단계 정도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비슷한 문제집을 두 권 정도 구비하셔도 상관없지만, 얘를 여러 번 보고 얘를 여러 번 보고 얘는 있잖아, 골라서 푸는 겁니다. 골라서. 특히나 수학원 수학2에서는 이거 전부 다, 이거 두 개는 여러분 예전에 이과였던 과목이 미적분 2였었어요. 요거 전부 다 수능 시험법이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아주 아주 풍부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쪽 문제, 그래 함수의 극한세가 이런 문제형 틀렸네? 찾아보시는 거야. 찾아보시고 딱 덮어. 이거는 절대 여러분들 1번부터 쭉 푸는 문제집이 아니에요. 알겠지? 난이도 있는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이쪽 거 좀 진행하신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알겠지?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선생님이 뭐 특정 문제집을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두 권 구비하거나 개념문제집만 뭐 세 권 있거나 그런 걸 방지하려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수학원 수학2 과목에 대한 단원을 살펴보니까 계산과 그래프 해석 쪽, 도형 해석 쪽으로 좀 구분이 되길래 요거 두 개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집중해야 될 단원이 이런 것이다. 문제풀이 할 때 좀 집중해서 그런 문제를 골라오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문제집을 선정하거나 풀 때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테지만 조금 더 분발해서 겨울방학 좀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